오늘은 통증 및 비염 치료에 쓰이는 독고마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독고마리는 창이자라는 약명을 쓰고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겼다 해서 도깨비 방망이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강이나 시골들 역에 흔하다 보니 쥐도 새도 모르게 잘 달라붙어 매우 귀찮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여러 병증을 치료하는데 널리 쓰이는 중이고 만성비염과 요초염 자골신경통 항암 치료에 고루 적용됩니다. 성미는 쓰면서 맵고 차가운 성질로 위와 폐심장에 들어갑니다. 가시가 달린 열매를 주약재로 쓰지만 강한 독성 물질이 들어있어 꼭 법제를 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한 사례로 2015년도에 독고마리 열매를 먹고 나서 경련과 정신착란, 비정상적인 행동 기타 증상들이 나타나서 병원에 입원한 정황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상식을 비롯해서 최근까지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질 않는 식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약초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먼저 독성작용이 있는지 여부를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특히 독성학자료나 여러 실험 근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이점 잘 염두해 두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독초식물은 열을 가해서 법제를 잘한다고 해도 쉽게 독성이 잘 가라앉지만 독고마리는 열에 매우 취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가스불이나 토치로 독고마리 열매를 볶으면서 날카로운 가시를 제거하고 깨끗이 씻어 말리면 독성이 제거가 됩니다. 독고마리는 옛부터 누런 콧물이 자주 흐르는 천식과 축농증, 폐질환 등의 기관지 질환에 많이 적용되어 왔습니다. 겨울철에는 알레르기성 비염의 특효제로 쓰이는데 풍과 습을 배출하는 효능이 있어 콧물과 코막힘 증상에 좋습니다. 호흡기 질환에는 독고마리 열매를 잘게 가루로 빻아서 물에 탄 후 면봉으로 코 속에 스며들게 비강 내에 바르면 됩니다. 또는 그물로 양치질을 하면 효과가 더욱 좋아지게 되고 잎과 줄기를 말려서 차로만 이용해도 비염을 없앨 수가 있다고 합니다. 웬만한 코질환은 보름 정도면 깨끗이 없어진다고 하며 이 방법을 통해서 수십 년간 지속된 비염 완치 사례가 있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임상실험에서는 207명의 만성비염 환자에게 독고마리를 처방하여 그 경과를 지켜봤습니다. 그 결과 약을 계속 쓰지 않은 환자 12명과 무효 3명을 제외하고 모두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상 증상도 깨끗이 소실이 되었다고 하며 그 이후 3년간 방문조사를 하였는데 단 한 차례의 재발률도 없었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독고마리가 비염의 특효제로 통한 것이고 이외에도 진통작용이 매우 우수해서 예전 진통제가 없던 시절에는 천연진통약으로 쓰기도 했습니다. 보통은 두통과 치통, 밤에 팔다리 저림현상, 관절염과 신경통, 감기 몸살로 온몸이 아플 때 상당한 효력을 나타냅니다. 창의자로 163명의 좌골신경통과 수족통증, 요초염 허리근육의 손상 환자를 치료했을 경우에 90%에 달하는 높은 유효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효과가 빠른 것은 창의자를 딱 한 번만 주사한 후 바로 증상이 경감된 환자도 있었고 대개는 3-5회 사이에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런 통증 질환에는 독고마리 열매를 볶은 다음 잘게 가루내어 대추가루와 배합합니다. 그런 다음 하루 한 숟가락씩 3회씩 뜨거운 물이나 술에 타서 복용하면 효과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뜨거운 것을 바로 먹고 나서 코나 입 머리에서 피가 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니 이런 경우에는 식혀서 미지근하게 먹어야 합니다. 그 밖에 항암 실험에서는 위암과 폐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전립선암 6종의 암에 대해서 높은 성장 억제 작용이 있었습니다. 특히 독고마리 열매와 뿌리 0.5mg 농도에서 각각 26%와 36% 전립선암 세포 성장 억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뿌리나 줄기보다는 열매 부위에서 6배가량 높은 효과가 나타났다고 하니 이점 참고가 되셨음 합니다. 항암 치료에는 독고마리 열매 10에서 20g의 대추나 감초를 넣은 다음 물에 오랫동안 달여서 먹으면 됩니다. 그리고 뿌리는 같은 방법으로 한량을 사용하면 됩니다. 독고마리는 알칼로이드계 몇 종의 독성을 지니고 있어 정량을 초과하면 마비 증상과 호흡곤란, 어지럼증, 정신착란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성질이 차가워서 위장이 좋지 않은 사람이 많이 먹으면 몸이 더욱 차가워지면서 설사를 하게 되니 이런 분들은 주의해서 쓰셔야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